6월 16일입니다. 저 유리가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지현 씨의 개럽입니다. 개럽! 개럽! 고생만 안 까네? 한번 고생만 안 까네? 나 성공이 성공이다. 어? 대단하다! 내가 티가 안 나잖아! 죽었어. 야, 나 여기다 좀 참나. 장난 아니야? 가스를 너무 맛있게 마시는 유나 그리고 대반전 사랑의 노래 느낌이대로 영화다는 매일 그 안녕 대반전 누굴 믿고 살았는가 귀신 때 이겨야지 이겨야 될 거 아니야? 너무 무서워요 영광 영광 할렐루 조금은 특별한 후식을 즐기는 소녀들 아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패티주 유리예요 안녕하세요 백설기 수환이에요 네, 표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래, 표정! 네, 깜찍한 표정. 자, 이 깜찍이가 보여주실 겁니다. 깜찍이. 빠식 때문에? 아이고, 예, 와우! 예, 네, 나쁜이. 선배님! 저 선배님 완전 좋아요, 진짜. 라디오 너무 좋아요. 선배님, 요리 씨랑. 저 선배님처럼 요리 진짜 잘하고 싶어요, 완전. 요리 씨랑 압수. 야, 근데 오늘 그 여섯 분밖에 안 나왔어요. 아홉 분인데 원래. 장가지 치고는 네. 저희가 굵은 가지거든요. 굵은 가지만 왔습니다. 아, 네, 핵심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, 제시카 씨. 제시카 씨의 매력이 어떤 것 같습니까? 재범 씨가 봤을 때 제시카 씨의 매력. 그냥 이제 세 개만 한번 뽑아보도록. 예, 노래도 잘하시고. 노래 잘하시고. 춤도 잘 추시고 이제 굉장히 미인이세요. 춤 잘 추고 미인이다. 자갈치 머리. 예. 자갈치 머리. 자갈치 머리. 예. 좋은 오동생 멤버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세요 수영 씨입니다 압도적인 오동상 노래 춤 안무 안무 연기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습등 스폰지 같은 네. 사람이에요 네.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제가 그 IQ가 몇이나 돼요? 아이랑은 달라요 저도 제 IQ가 궁금했어요 네. 왜냐면 네. 휴대폰에 이제 IQ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. 했는데 62가 나온 거예요? 오, 예, 기계 감사합니다 오류, 기계 하고 오류, 그냥 오류, 우리. 기계 오류였어요 도레 그렇죠 미파 솔 불배 우리 G7 대신 들어온다면 누구 대신 들어오고 싶으라고? 당연히 유리랑 터치를 하겠습니다.
남자인데요 지금. 제가 예술의 빨래입니다. 연애 컨셉이 바나나 컨셉이에요. 이거 야 찍을 거예요. 이나 바나나를 다시 바나나. 나 진짜 바나나를 들었어. 저희 오늘 바나나 컨셉이에요. 저희 오늘 바나나 컨셉이에요. 다시. 날씨 너무 좋다. 여보세요? 대답하지 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아, 요거 아시죠? 계속 질문만. 질문만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질문만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지시는 겁니다. 네. 예? 해보겠습니다. 시. 자. 밥 먹었어? 너 머리 염색 어디서 했어? 올해 몇 살 됐지, 태연이가? 너. 이번에 노래 파트 마음에 들어? 몇이야? 내가 볼 때 너 약간 소니아, 파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지? 써니야. 아니면 오늘 밥 안 먹었나? 써니야. 듣지 않습니다. 써니 승리! 누구야? 어? 야 저건 누군가 봐도 모르겠는데. 오빠야. 태연이 오빠나 진짜 모르겠어. 뭐 태연이 이렇게 주는 거지? 뽀뽀하게 있는 거야. 오빠는 손결이 막. 뭐? 뽀뽀하게 있어. 강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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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봐봐요. 좀 대봐요. 봅시다. 언니 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? 써니 대 수영! 이번에 준비됐죠? 어? 오케이! 자. 야! 야! 언니 때려! 펀치를 사용해! 그렇지! 날려!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릴레이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. 멤버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? 네. 아, 좀 모질게. 넌 너가 이 노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? 이상하지 않아요. 이상하지 않아요. 네. 그러면 저도 데뷔 초반 때 노란 머리를 해봤었는데 너보단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저도 잠깐 따라가요. 태연이 오늘 감사합니다. 속옷 색깔 뭐예요?